하루가 밝고 3일이 지났습니다. 결심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 시기가 되면, 이 작심삼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누구나. 그렇죠. 1월 3일이 됐습니다. 3일째인데, 뭔가 결심을 했으면, 진짜 그 3일이 딱 고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때 제일 많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가요? 우리에겐 까치까치 설날이 있어. 그렇죠. 아직 새해가 아니야. 구정,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구정 문화가 이게 뭐랄까 새해 시작했을 때 뭔가 어그러졌을 때 핑계 되기 좋은 설날, 약간 그렇죠. 새해 튜토리얼 같은 맞아.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2018 체험판 약간 먼저 체험판. 플레이해보고 구정부터 진짜 시작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시기까지 미묘하게 게을러져. 잠깐 들어갔다가 아 아니다 약간 이런 그래서 느낌. 은근히 빨리 가는 게 2월이에요. 아 맞아요. 짧기도 짧은데 사실 짧다고 해봤자 한 이틀 정도밖에 안 예, 짧거든요. 그쵸. 근데 엄청 짧게 느껴지죠. 그죠? 네네네. 중간에 설 들어가 있고 그죠, 이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연말 있고 네. 이러면서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또두 달에 2018 체험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체험판 재밌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은 안녕하신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네요. 1월 1일날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할때 1월 1일날 시작하는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사실 이 1월 1일이 우리나라 계절로 봤을 때 겨울의 한가운데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하기가 사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결심을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뭔가 약간 육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어떤 에너제틱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금연을 한다든가 그런 육체적인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육체적으로 힘이 없을 때 가장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한 일을 한다라는 게 이건 무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 튜토리얼이 3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예. 3월 봄에 1일부터. 결심을 하라. 봄에 열심히 하라. 1월 1일 날뭘 하지 말아라. 저는 이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하. 뭘 1월 1일 날 시작하지 말아라. 제 생각 좀 다른데요. 그 1월 1일이나 뭐 봄이 되었을 때나 상관없이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지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이게 제가 이제 2010 어쨌든 7년,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제일 작년에 큰 성취를 거뒀던 게 저는 금연에 성공한 그렇죠. 거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아, 지금이다라고 했는데 뭔가 약간 그래도 시작하는 날짜에 그런 의미는 두고 의미를 두고 싶어서 싶은. 그래서 1월 1일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 시기니까 11월에 했거든요. 11월 1일, 111 이렇게 맞춰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작년 금연에 성공을 했고요. 네, 네, 맞아요. 여전히 지금 1년 한 3개월째. 진짜 얼굴 때깔이 좋아졌어요. 살쪄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돼지가 되어 네, 건강한 금연돼지. 금연돼지. 연기가 쫙 빠진 네. 건강한 금연돼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1일에 결심을 하는 거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요. 네. 작심삼일 이런 이 말이 참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심은 사만사온처럼 3일 하고 또한 4일 쉬었다가 또 3일 또 하고 이렇게 슬렁슬렁 할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적당적당히 하시다가 3월쯤에 다시 또 한번 리뉴얼하시는 걸로 이렇게 올해 체험판을 보내보는 건 어떻겠나? 3일 아니고 세 달이네요. 그 느낌으로 네 이런 네. 일을 결심하지 마세요. 네 아하. 이렇게 올해 2018년을 또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네 명음 씨는 2018년도에 무슨 계획을 저요? 결심, 예, 네, 새해 결심.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예, 18년이 그죠, 되었겠지만 저는 이제 콘서트 준비를 하고 이제 정읍 밴드에 되게 매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거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작은 목표가 여러 개가 쌓이면 그게 큰 목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은 목표를 지금 클리어하는 걸 하고 있어요. 눈앞에 그래서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네네네 그걸 최선을 다해서. 네네 최그 가까이 있는 것들 목표를 빨리 많이 잡아서 그렇군요. 그걸 클리어하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그게 좀 모이면 큰게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럼 살고 있어요. 2018년에는 뭐 기조 자체가 그냥 그게 무엇이 됐든 정음 밴드라는 이 포맷에 음악적인 네. 포맷에 집중을 하는 한 해를 보내시겠다. 뭐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서울로 이사도 왔고요. 예, 이제 서울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네, 서울 사람. 네, 서울 사람. 네, 올해는 네. 정음 밴드로서 큰 음악적 성취 거두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팬더 어쿠스틱 기타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26만 9천 원의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주었던 CC60에 이어서 이번엔 CD60SCE 픽업이 박혀 있어요.
근데 픽업 값이 9만원인데 이 픽업이 9만원어치 이상의 역할을 해주느냐, 이것도 문제고요. 픽업을 달면서 그나마 좋았던 날쿠스틱 소리를 잡아먹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지, 가성비를 떨궜을지 오늘 그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359,000원의 가격, 104cm 전장, 112mm 두께, 70mm 12플레이 뒷둘레. 뒷둘레가 완전 이지트 플레이를 네, 넘어서 완전 종이장 내기 되어가고 있습니다. 70mm 드레드너 쉐입의 솔리드 스프루스탑,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바디, 네 역시 마호가니 펜더, 이지트 플레이 프로파일 렉, 로즈우드 지판, 로즈우드 브릿지, 1.69인치 42.9mm 너트, 플라스틱 너트고요. 320mm 지판 공열 반지름, 20프렛, 643mm 스케일 길이 갖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네요. 네,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냥 뭐 목재가 뭐 뭐가 사용이 되었느냐, 그냥 뭐 큰 틀에서 저건 이제 뭐 탑이 마호가니고 스프루스, 뭐 이 정도의 큰 차이만 있지 디테일한 세부 수치는 거의 같습니다. 자, 지금 명엄 씨 퍼펙트 무력화시키기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언제 시작해요? 저 혼자 시작했어요. 네, 무게. 지금 여기서 네. 제가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쵸? 끝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겨야 되네요. 네. 와, 네, 네. 부담감이 장난 아니죠? 이렇게 가볍다고? 그래요? 나 망한 건가? 아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 99. 아, 이겼다. 그러네. 와. 네, 제가 2kg 적었다가 네. 너무 많이 적었나? 해서 떨어뜨렸거든요. 나는 더 나갈 줄 알았는데. 1.99였어요? 이 픽업에 좀 속으신 것 같아요. 속았어요, 맞아요. 네, 약간 속았어. 그러면 2대2에 무슨 관하잖아요. 네, 맞아요. 한 기어 남았는데 이거 끝났네. 네, 그렇죠. 와. 그냥 다음 시간에 승패에 따라서 딱 끝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네. 지금 1.99 나왔잖아요. 네. 다음 시간이랑 이거랑 네. 상판만 달라요. 아, 그렇구나. 이제 완전 눈치 싸움. 장난 완전 아니네요. 예. 그러다가 퍼펙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퍼펙트가 나오면 명 없이 두 배로 지는 거고, 제가 만약에 당하면 네 배 판으로 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오, 장난 아니네. 이번 판 장난 쫄깃쫄깃. 네, 쫄깃하네요. 네, 2승 2패 1무. 알겠습니다.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좋은데? 드레드넛의 문제가 또 아니었나? 이게 있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그 드레드넛이 약간 좀 중저음 때나 이런 데서 좀 무거운 사운드가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간 픽업 구멍 뚫으면서 혈 뚫리듯이 그거 싹 나간 거 아니야? 허더웨이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아, 예, 맞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서 약간 사운드가 오히려 정돈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컷된 것. 네. 그리고 픽업 달린 것. 구멍 뚫린 것. 그것만 네. 달라졌죠? 똑같은 거 한번 쳐보세요. 이게 확실히 좀 더 그 묵직한 중저음의 그 약간 뭉친 느낌. 그죠? 중저음의 뭉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무거워요. 네, 이거는 사운드가 오히려 시원하게 밸런스 잘 잡힌 느낌. 오, 맞아요. 날쿠스틱 일단 더 좋아졌어요. 네, 훨씬 좋아졌어요. 네. 핑거 사운드가 어떻게 나올지가 아주 되게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아. 아, 이제 팬더 어쿠스틱 자리를 잡아가는데. 괜찮은데요? 조금 아쉽네. 팬더 어쿠스틱은 좀 까는 맛인데. 아. 좀 아쉽네요. 너무 까지 마요. 네. 이제 뭔가 출자표를 던지는데 시작하는 핸드 네, 그렇죠? 시작하고 응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애증의 브랜드네요. 네. 자, 그러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요거.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무겁죠? 네, 싼 소리가 좀 있어요. 살짝만 잡으면 근데 잡힐 것 같은 느낌인데요. 중저음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뺐는데? 너무 깔롱깔롱한 느낌? 아, 36만원 정도면?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9만원이 올랐잖아요. 9만원어치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를 약간 가감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이패스하는 느낌으로 네네네네. 소리가 좀 나요. 그죠? 네. 위상이 뭔가 바뀌는 게 별로 없고.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턱 보낸 느낌. 퉁 보낸, 어, 맞아요. 보낸, 느낌. 어, 보낸 느낌이에요. 잡으니까 좋긴 하네요. 아, 괜찮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오, 오, 36만 원에 그럴싸한 사운드를 뽑아냈네요. 괜찮은데요? 잘했네요, 이거. 칭찬 받을 만합니다. 어, 아, 이거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 드릴 거예요? 네, 네. 어. 선물 드릴게요. 선물이요? 네. 멜로망스 선물. 네. 이제 뭐 민경 씨가 부르는 거니까 그렇죠. 여자 키 버전으로 준비하셨죠? 네. 네. 멜로망스 선물 여자 버전 반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어, 사운드 좋네요. 풍성하고 아, 반주용으로도 아주 무난하고 적절하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사운드 두 개 섞어서 밸런스 잡은 소리도 좋고요. 어, 팬도 아주 칭찬해. 네. 아주 칭찬해. 어, 오, 반말이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어우, 이주민들이 들어와 그 나라 사람이 되었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그런. 네, 이제는 흑역사를 잊어도 되겠습니다. 좋네요. 예전에 그런 이제 워낙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까는 게 맛이라고. 네, 까는 게 맛이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까임 방지권을 획득할 정도로 네. 계속해서 좋은 퀄리티를 괜찮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네, 점수 몇 대면?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 8.5가 나오고 있다는 건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다음번에 펜더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왔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점수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8.9.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격대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전쟁이에요. 그렇죠. 진짜 네. 그럼 막 피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아, 좋네요. 어, 괜찮네요. 야, 이게 사실은 지금 헥스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네. 헥스, 팬더, 뭐 콜트 막 요쪽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진짜 이거는 그쵸? 완전 피 터지게 싸우고 피 터지겠는데요.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상판이 스프루스가 아니고 마호가니입니다. 올 마호가니 네. 모델. 어, 저거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됩니다. 기대되는데 제가... 사실 제가 그냥 우리의 지금까지 그냥 어떤 목재만 보고 딱 예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얘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스프루스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탁할 것 같은. 네, 그렇죠. 사실 30만 원대의 마호가니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골 사운드 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소똥 냄새나. 네. 사람. 알겠습니다. 네, 까야 제맛인 팬더 올 마호가니 모델에서도 비껴갈 수 있을지.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진짜 이젠 정말 까방권을 줘도 부족한 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 마호가니 모델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